급진 급파 네, 다이어트 오늘 소유 3끼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기러기들 수호입니다. 네, 이제 제가 발리 살기, 한 달 살기. 사실 발리 있으면서도 관리를 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찐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찌기도 했고 그래서 좀 관리 대회를 들어가려고 급진 급바 네, 다이어트 오늘 소유 3끼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소유 3끼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란! 베럴라이트로 베럴쩌 이게 중독성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베럴라이트는 제가 요즘에 진짜 챙겨 먹는 아이인데 제가 이제 광고를 찍으면서도 이제 제가 저도 좀 먹어봐야 되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챙겨 먹게 되는데 진짜 화장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다이어트에서 또 중요한 건 잘 먹고 또 이제 잘 비워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당연히 잘 챙겨 먹어야 되지만 배출을 또 잘 해줘야지 이제 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 오랫동안 만약에 좀 응가를 못했다 그랬을 때 되게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탁 비우고 나면 뭔가 내가 한 1kg 정도 빠진 느낌 뭔지 알죠 다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마셔도 되는데 그린 스무디를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케일, 그리고 파인애플, 코코넛 워터, 아보카도 사과 대신에 저는 베럴라이트를 넣을 거고요. 이게 사과랑 비트 섞인 그런 산뜻한 맛이거든요. 그래서 디톡스 주스나 아니면 ABC 주스를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케일 넣으셔도 되고 시금치를 넣으셔도 되고 뭐 사과, 뭐 당근 뭐 이런 거 다 갈아서 자기 취향에 맞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집에 아보카도는 항상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보카도를 넣는 거고요. 아보카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게 잘 익었잖아. 여러분 팁!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럼 하나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씨 있는 걸 쓰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퀴린랩으로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좀 장기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드시면 돼요. 이렇게 벗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썰이 있어요. 그거 찍을 때 제가 다솜이한테 이렇게 먹이는 신이 있어요. 베럴라이트 먹이는 노래. 근데 갑자기 광고주 측에서 아, 선생님 엉덩이를 좀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힙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엉덩이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최대한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살짝 넣고 찍었어요. 그리고 케일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럴라이트를 다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하하, 감성 있어 보이죠? 저희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실 집에서 먹을 땐 이거 말고 큰 거에다 먹어요. 근데 오늘 유튜브니까 케일 맛이 진짜 안 나고 아보카도 때문에 끝에 약간 묵직하게 끝나요. 그래서 좀 배가 차는 느낌? 전 이렇게 요즘에 아침에 스무디를 먹고 있는데 해독 주스나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보통 사과를 많이 드시는데 사과 대신 요 아이를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 더 효과가 좋다, 디톡스에.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넣습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몰랐는데 제 주변에 변비 쓰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야 그 효과 좋아 이러면서 진짜 톡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변비가 있다, 좀 쾌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베럴라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방법으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아침에 급해서 주스를 못 갈아 마실 때는 그냥 이것만 마시고 근데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제일 효과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화장실을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는 이유가 베럴라이트에 들어있는 성분이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키워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토리 함유되지가 않아서 배가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부드럽고 시원하게 비워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엉덩이 운동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서 제가 한 분에게 댓글 달았는데 중량을 낮춰야 되냐 높여야 되냐. 근데 사실 여성분들이 팔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을 때 저는 차라리 스트랩을 끼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팔에 근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키우시고 중량을 드시는 걸 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엉덩이를 키우시려면 중량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지 커지긴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갑자기 내가 중량을 많이 하겠다 이러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아니라 점점 내 밸런스에 맞춰서 가져가셔야 돼요. 아침에 딱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는 놓으셨다가 밤에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럴 때 좀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운동 갔다가 드셔도 되고, 다음날 아침 되면 이것보다 좀 더 꾸덕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베럴라이트를 조금 더 넣든지 코코넛 워터 조금 더 드셔가지고 한번 다시 갈갈갈갈갈 흔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챙겼고 이따 점심에 다시 나타나도록 할게요. 뿅. 자, 이제 저는 아침에 저희가 그린 스무디를 먹었잖아요. 근데 점심을 이제 차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먹을 때 맨날 아보카도, 베이컨, 계란, 네, 이렇게 맨날 먹었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메뉴를 보여드릴까 해서 오늘은 요리를 하려고 해요. 바로 당근 라페 김밥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해먹고 있어서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좀 그런 게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당근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당근을 한 두 개, 세 개 정도 다 써신 다음에 소금에다가 이제 10분 동안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그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그다음에 저는 설탕 대신 알룰로스 좀 넣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유 넣고 석석석석 해서 이렇게 딱 냅두면은 이거 이렇게 넣고 해서 호로로로로 하는 김밥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지단은 양배추를 엄청 얇게 채 써셔서 계란 풀어가지고 소금 좀 넣고 붙이면 이제 저는 김밥을 만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당근이 비타민이 많은데 이렇게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편하고 좋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 한번 말아보도록 할까요? 김을 한번 꺼내주시고요. 지단을 하나 넣어줍니다. 넣고 당근을 그냥 많이 넣어요. 아주 많이. 와, 이래도 되나 정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말면 돼요, 여러분. 참기름을 슬슬 이렇게 옆구리가 터질라 그러네? 어, 터졌어. 이렇게 소유의 실패쇼. 자, 처음인 것처럼 김밥을 하나 꺼내시고요. 김을 한 장.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당근 라페가 끝납니다. 뭔지 알죠? 꼬다리는 바로 먹어줘야 되는 거. 짠! 요즘 키토김밥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 막 6,400원? 막 7,000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확실히 한식이 최고야. 발리에서 그래서 산발소스로 좀 연명했거든요. 한국 오자마자 입이 터져가지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겠다며. 진짜 막 짜장면, 떡볶이, 탄수화물의 끝판왕인 건 다 먹은 것 같아. 점심을 다 먹었으니까 저 이제 또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운동을 가기 전에 제가 또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베라 화이트로 베렸죠. 네, 아침에 보여드렸던 베라 라이트는 잘 먹고 잘 싸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거는 항산화를 위한 거예요.
운동을 잘못하면 피부가 처지고 늙는다고 하잖아요. 늙어 보이는 게 다 활성산소 때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루타치온이랑 콜라겐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글루타치온 하면 미백이나 피부에만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고 간에도 좋아요. 해독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루타치온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촬영할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 나의 인내심. 언니 글루타치온 이렇게 다솜이가 좀 말하는 부분인데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뭔가 항산화도 있지만 술 먹은 다음날 마시면 좀 회복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다이어트 하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약간 이럴 때는 이걸 얼려서 약간 샤베트처럼 드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릴게요. 40칼로리밖에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피시글라겐 이렇게 젤리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그런 약 맛 같은 그런 맛이 안 나고 되게 과일 맛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제 술을 먹진 않았지만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기 전에 이제 해독과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마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저녁 메뉴는 바로 샤브샤브입니다. 오늘은 또 뭔가 이제 깔끔하게 건강하고 클린한 식사를 위하여 저녁을 샤브샤브 집으로 왔어요. 라면 샤브? 그래.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럼 이거 하나. 큰 먹을까? 어차피 샤브니까 그럼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맑은 두 개, 얼큰 하나를 예 네, 그렇게 해주세요. 채소 추가해서 월남쌈 추가해줘야지. 그리고 저도 국수를 먹지 않아요. 죽 딱 한 숟가락만. 특별히 있나 한 개씩? 예. 일반 분들 같은 사람들. 네. 오. 매운 것 같은데? 매운 것 같은데? 좋아. 나한테 좋아. 나누기 잘했다. 맛있는 거. 아까 나 분명히 올 때 나 배가 별로 안 고파 이랬는데 국물 맛보자마자 막 손이 겁나 빨라. 너무 맛있어. 한국 와서 지금 두 번째 국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밥?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맛있어? 평소에 샤브샤브 많이 드세요? 좋아해요. 그나마 살 안 찌니까. 맞아. 월남쌈을 먹으면 야채를 진짜 많이 먹어서 좋아. 맛이 달라. 나 화장실 갔다 올래. 베러 라이트 효과인가? 자, 이렇게 오늘 건강한 메뉴를 구성을 해서 제가 소유새끼를 보여드렸는데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메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화약품의 베러 라이트, 베러 화이트 이 두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제품의 특이한 점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해요. 편의점에서는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동화약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좋은 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화약품에서 기록이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기록이들을 위해서 배로 2종 특가 히든딜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더보기란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증정 이벤트 배러 라이트, 배러 화이트 제품에 대한 기대평 혹은 갖고 싶은 이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총 30분께 저희가 마구마구 선물을 드릴 거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저의 또 다른 일상을 기록해서 들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